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추석 성수품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이 급등한 채소와 과일 등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도매 물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태풍 힌남노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관계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락시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유통 관계자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에 계시는 여러 유통인께서도 가격 안정이 결국 우리 5,200만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과 특별히 좀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앞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서울의 한 학교를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힘난노로 인해 전국 208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 현장의 피해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